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제이 데쿨 닌자고 미니피규어에서 나온 번개 마스터 제이입니다. 0573번이고요. 마지막 제품입니다. 총 6개를 동대문에서 7,000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네, 마지막 제품입니다. 퀄리티는 나머지와 비슷하게 될것 같고요. 문어 같은 상징이 되어 있죠. 다음에 이렇게 미니피규어 이렇게 돼 있고, 설명서는 또안 들어있을 것 같고, 카드도 이제 안 들어있을 것 같네요. 오늘 코멘트가 그냥 그 칼? 여기다가 또 칼? 이렇게 꺼내신 거고, 예, 문어가 돼 있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이가 제대로 나왔네요. 네, 이렇게. 또 설명서는 안 들어있고,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J입니다. 핸드폰 퀄리티는 나머지 인자들과 비슷한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제는 제이입니다. 제이 이렇게 등 문양 멋있게 되어 있고요. 이건 전 진품으로 있습니다. 제이 일렉스트로 머신인가 이렇게 되는데 마스크는 누누이 말해드렸듯이 평평한 것이 안으로 가시고 울퉁불퉁한 것이 위로 가시게 끼우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거 하나. 붙이고 마스크까지 합쳐가지고 그다음 머리 붙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무게감 투명도가 확실히 높은 이 완전 되는데 칼과 아 무게감의 칼날과 칼의 칼날을 같은 방향으로 껴주라고 하는데 왜 날아갈까요? 좀 무게가 안 들어가네. 칼 휘어졌대. 문이 휘어졌대. 칼 휘어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와. 왜 칼이 고무돼져야지? 이렇게. 고무입니다.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나안 되는 대로. 물건이라도 일단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 들어가나? 잠시만요. 진짜 안 들어가. 일단 임시로 끼워놨습니다. 언제 빠질지 몰랐는데 중간에 빠져도 놀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지게 들어가. 안 깨져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운데 선물 랜덤이니까 다른 거 사시면 열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칼이 고무라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에서도요. 칼이 고무돼 있어서 막 칼날이 휩니다. 지금도 이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안 봐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안 깨진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칼이 오기검이 지금까지 보면서 제일 긴것 같죠? 엄청 길다.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닌자고 2015년 신제품 데쿨 거를 모두 봤습니다. 한번 탈도 쭉 볼까요? 일단 이렇게 카이가 있고요. 콜, 이렇게. 사무라이, 투페이스, 다음에 로이드, 회사들의 우경 달려있는, 다음에 그리핀 터너,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제이까지 이렇게
이게 총 6가지 제품들이 나왔는데, 나중에, 총, 7가지인가? 9가지인가? 아, 네, 여기 저 잔이 없죠. 그 스카일러도 없고, 챈도 없고, 그런 것들은, 뭐냐. 나중에 데쿨에서, 나중에 새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국에 들어오면, 동대문에 들어오면, 또 사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